안녕하세요. 달콤한 삶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립공원에서 취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지난 일요일에 태백산에 가서 취사행위 단속 현장을 옆에서 목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취사하고 관련된 법은 산림보호법에도 화기소지 금지 관련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산림보호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해당 부분만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주변 풍경도 좋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더 밥맛도 좋고요. 뭐 컵라면처럼 국물 있는 음식은 요즘처럼 추운 날 밖에서 하는 식사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메뉴가 아닐 수 없어요.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보온병에 온수를 준비해서 컵라면을 불려서 드십니다. 사실 보온병에 온수를 아무리 잘 간직하고 산에 올라가도 온수의 온도가 높은 상태를 잘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상에서 먹는 라면은 거의 불리는 수준의 그런 라면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간혹 산 위에서 버너를 사용해서 라면을 끓이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대표적으로 취사가 허용된 지역이 대피소에 있는 취사장,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요 안에서는 취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너를 사용해서 취사를 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취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바로는 국립공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군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담당자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말하는 취사행위는 화기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행위로 다소 그 범위가 제한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보면 불을 써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취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버너를 사용해서 라면을 끓이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게시물의 답변을 좀 더 읽어보면 왜 취사를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데요. 1번 화재 예방, 2번 오염 방지. 화재 예방은 당연히 불을 사용하니까 불씨가 잘못 날리거나 버너 등의 조작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오염 방지의 경우에는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음식을 조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주변에 버리거나 식기 도구를 세척하기 위해서 계곡물, 시냇물에 헹구면 산의 염분이 축적되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너가 아니고 바렐팩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하나 사용하는 게 있고요. 바렐팩의 경우에는 불꽃이 없고 바렐체에 물이 닿으면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 이걸로 음식을 조리하면 조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역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국립공원 제한행위 공고 바렐팩 금지라고 해서 2015년 6월 16일자로 공지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바렐체로 가열 및 분리를 하는 장비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발열 도시락,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발열 도시락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발열체를 사용하는 건데 그 장비가 반복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도시락이냐에 따라서 사용 금지와 허용이 좀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반복 사용이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음식을 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하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 도구를 세척이나 혹은 남은 음식 찌꺼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들팩을 사용하는 장비도 사용 못하는 건 좀 과도한 금지 조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역시도 자연공업법에 근거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원은 도립공원, 시립공원, 군립공원, 구립공원 등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당 기관마다 운영 방침, 금지 항목 등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취사행위는 금지 행위에 속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취사를 하는 것과 관련된 자연공원법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일요일에 태백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고 나서 마치려고 합니다. 태백산 등산을 갔었는데 저는 장군봉 쪽에 다리를 잡고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제 옆으로 산악회 분들이 10명 정도 됐나?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여러 산악회 분들처럼 반찬 이렇게 바닥에 쫙 깔아놓고 식사를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솔린 버너를 꺼내셨고 그리고 위에 코펠을 얹으시더니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물이 끓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선가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사법경찰이 왔고 그 사법경찰에 의해서 라면 끓이던 분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산악회 동료분께서 사법경찰에게 항의도 했고요. 항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문구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해먹는데 왜 우리만 다족하냐. 이럴 거면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좀 실랑이가 있고 난 뒤에 사법경찰관은 자리를 떠났고 산악회 사람들끼리 좀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범칙금 내게 된 분에게 재수가 없다. 오늘 그냥 자리세 비싸게 냈다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화가 안 풀렸는지 경찰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감정을 토해내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예전부터 이분들은 산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던 분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다른 누구도 걸려서 벌금 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까지 끓여왔는데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옆에 있긴 했지만 사실 저는 뭐 그분들의 행동을 저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뭐 이 점은 저도 좀 창피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분들은 저를 공격했을 거거든요. 물론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 언쟁이겠죠. 언쟁. 전 솔직히 그게 겁나서 별로 엄두를 못 냈는데 사법경찰이 와서 정의를 구현해 주긴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대화를 들으면서 좀 화가 났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경찰에게 항의를 하고 따지듯이 언성을 높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전부터 반복되어 온 위법 행위가 충격적이었고요. 세 번째도 본인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전혀 창피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주변에 등산객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오히려 주변 등산객 들러다니 듯이 더 큰 목소리로 단속 걸린 거에 대해서 재수없다. 자리세 너무 세게 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좀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라면을 좋아해서 산에 가면 라면 끓여 먹는 거를 많이 상상하곤 해요. 그리고 백패킹 같은 거를 만약에 뭐 국립공원 아니겠죠? 가게 되면 고기 꺼먹는 것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상상만 할 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을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등산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당장의 맛있는 식사보다는 10년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있을 자연환경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아름다운 산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인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